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1612번, 서울전화 2128-1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광명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철산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입지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곳인데요. 자, 대표님, 광명동 인근의 배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강명동은 그 강명시 자체가 지금 인구가 40만 인구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학교들로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강명 중학교라든가 또는 이제 강명 고등학교 비롯한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교육 수요가 상당히 더하고 있습니다. 강명시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또 법원이라든가 공공기관까지도 또 내지는 가산디지털 단지도 기업체가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배후 수요로 갖춘 광명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5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2021년 1월 준공이란 신축 건물이라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외관이 눈에 띕니다. 1층에는 넓은 주차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주차 걱정이 없고 최신 보안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안심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 주택인데요. 거실에 큰 창을 통해 충분한 채광을 확보할 수 있으며 넓은 거실 공간과 대형 가구도 배치할 수 있는 큰방 구조가 한층 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또 에어컨, 냉장고, 스타일러 등풀 옵션을 제공해 실거주 만족도 또한 높은 주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경제 지도를 바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첨단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 및 4천여 가구 주택의 조성이 이루어지는데요. 테크노밸리가 2024년에 완공된다면 광명시가 경제 자족 도시로 새로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탄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교통으로 수도권 서남부 주택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는 광명시 광명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을 잠깐 벗어나서요, 광명 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광명 정말 뜨거운 곳이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말 몰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자, 광명시 광명동의 주택, 7호선 철산역 인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요, 개요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죠. 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다세대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공공 택지로 인해서 18만 구를 발표를 했죠. 광명 시흥하고 한양 간북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나름대로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름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지역이고요. 광명동의 7호선입니다. 철산역에서 7분 정도이고요. 전용 면적은 63.99입니다. 거의 20평에 달하고요. 공급 면적은 92.19여서 28평형입니다. 층수는 5층이고, 지금 4층을 말씀을 드리고, 구조는 쓰리룸에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준공은 1월 달에 났고요. 매매가는 4억 4,5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널찍한 공간 좀 살펴보죠. 건물 특징 어떻습니까? 네, 건물은 1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쓰리룸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족 구성이 잘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화장실이 2개고, 거실, 주방 구조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 지금 현재 스타일러 옵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넓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화장실 두 개도 다 면적이 넓고요. 다용도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공간이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그게 잔잔한 짐들도 나름대로의 그 어디다 그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 또 그 거실에 달려 있는 주방 기구죠. 주방의 공간을 상당히 넓습니다. 30평 근거 거의 28평이죠. 28평에 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싱크대라든가도 일자로 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방 안에는 이렇게 공급이 나름대로 돼 있어서 옷을 옷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곳에서도 보면 스테일러까지 우리가 옷방에다 하나 넣어놓고 또 내지는 여기에서 뭐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에 공간이 정말 넓네요. 지금 거의 뭐 30평에 가까운 지금 다세대 주택 공간을 보고 계시는데요. 3룸의 지금 주택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일단 뭐 완벽한 옵션 갖추고 있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거 기본적이고요. 여기에 스타일러까지 해서 정말 대단한 옵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만 좋은 게 아니라 집 바깥의 환경도 참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지금부터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현재 7호선을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보면 장점은 강남을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7호선 강릉 사거리 철산역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가산지대철역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산지대철역까지 하나로 엮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거 타면 뭐 접근성 아마 그 강남에서 가는데 30분에 도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는 접근성이 나름대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는 많은 학군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쾌적한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철산공원이라든가 공원들이 계룡산이라든가 도덕산이라든가 양옆으로 사각형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들도 또 내지는 중학교 또 내지는 고등학교도 같이 갖춰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괜찮은데 지금 이곳에서 보면 많은 새롭게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이 광명에도 지금 현재 거의 한 40만 인구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기에 대단지로 인해서 종합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시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뭐 종합운동장, 쇼핑몰, 백화점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 있어서 생활의 인프라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광명시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많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1구역에서부터 16구역까지 지금 광명동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호선 개봉역 1호선에서부터 밑에 그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로 본다면 6, 7, 8구역만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6구역에 들어있는 이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이 6구역에 들어있는 이 건물이다 보니까 신축이긴 하지만 우리가 했었을 때 뭐 전용 면적이라든가 또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혜택을 부여받지 않는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16구역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단지화가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전철도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월곶선이죠. 월곶 판교선이 2026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광명역까지 가고 광명도까지 가면 우리가 판교라든가 또 내지는 인천을 가는데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곳에서 또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도 광명을 지금 현재 거주를 합니다. 지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공덕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호선뿐만이 아니라 판교를 가거나 인천을 가거나 또 여의도를 가거나 또 내지는 화성을 가거나 이랬었을 때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앞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부간선도로이죠. 우리가 성산대교에서부터 서부간선도로를 타면 지금은 상당히 밀림이 있습니다만 2021년도 곧 올해 완공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흥에 대한 시흥 광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지금 개발 호재와 이곳에 지금 현재 시흥에 광명동에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74만 평에 다르게 테크노밸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 거의가 9,700개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2,200개가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남부권에서 지금 현재 태대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판교보다도 더 큰 테크노밸리가 들어와서 광명 쪽에 좌적형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명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 참 넓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주변에 한번 보세요. 공원 있고 뭐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말 뭐 가족 단위로 해서 편하게 눌러앉아 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정말 엄청난 개발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개발 호재들로 가늠해보는 광명의 미래 가치까지 같이 한번 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광명동의 주택 그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네, 광명시 광명동은 지금 현재 주목받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금 3룸입니다. 3룸이기 때문에 4억 4,500이고요. 광명동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겠죠. 예상 임대가는 3억 9,500만 원이어서 실 투자 금액은 5,00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